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지금 윤석열을 우리가 뭐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키워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이면에 이재명이 뜨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요거예요. 지금 언론이 어제 대대적으로 띄운 기사거든요. 파죽지세 윤석열 대선 주자 선호도 1위. 요게 이제 의미 있는 것은,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2면은 위아래로 2.2니까 4.4 차이가 나면, 1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23.95고 윤 총장이, 2위가 이재명 지사인데 둘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5.7이야. 그러면 표본 오차 4.4보다 벌어졌기 때문에 오차 한계 밖에서 처음으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1위를 한 거 맞죠? 1위를 했습니다. 윤석열. 근데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라는 거는 민심이라는 거 계속 변하잖아요. 하늘도 계속 구름이 계속 변하듯이 계속 여론은 변합니다. 천심은. 여기 보면 12월 21일에서 24일 사이에 한 거야. 그러면은 대부분 21일, 22일, 23일에 치중이 됐겠죠. 그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이후에 나온 여론이 있다면 더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23일에 정경심 교수 선고가 있었고 1심, 24일에 윤석열 다시 총장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깜짝 놀랄만한 엉터리 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잖아. 23일, 24일 이후에 민심 동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그게 나왔어요. 요건데, 바로 이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1위로 나옵니다. 23.4. 이낙연, 윤석열 둘 다 따돌리고 처음으로 단독 선두야. 근데 여기 보면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이거는 정례로 하는 거예요. 정례로 하는 여론조사인데 여기 보면은 날짜가 12월 정례조사 12월 26일 유무선을 병행했어. 그럼 뭡니까? 가장 최근에 23일, 24일에 사회적 격변을 겪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치러진 거야. 그러면 훨씬 더 이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 보면은 11월 26일에 한 거고 리얼미터 거는 길게는 거의 6일 전에 시행된 거야. 23일 4일에 정치 사회적 변수가 반영되기 전에. 그러면 요게 더 중요한 거거든. 거기에 따라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을 거의 8% 가깝게. 오. 아니나? 8% 가깝게 차이로 따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더 유의미한 거지, 오히려. 그런데 언론들은 요거 이후에는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다. 윤석열 1등 외에는. 다 장난치는 겁니다. 윤석열이 24일 그야말로 사법 구태타를 통해서 다시 권좌로 회복되는 걸 보고 국민들이 대단히 큰 위기감을 느낀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처럼 좀 더 윤석열이라고 하는 멧돼지를 상대할 만한 그런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그런 싸움꾼을
선호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이 부각되면 될수록 사실 게임은 이재명 지사한테 좀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과 누가 더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추미애 장관이 대립각으로 따지면 거의 뭐 가장 최고의 대립각을 세우고 계시지만 추미애 장관이 당장 지금 대권 주자로서는 요 여론조사에는 상당히 좀 적게 나오고 있어요. 뭐 일각에서는 뭐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은 추미애 장관이 책임 총리로 일부에서는 거명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장관이 사실 여론에서 뭐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고 계속 법무장관을 지금 좀 유지하게 해달라. 아, 윤석열도 유지하고 있는데 왜 추미애 장관이 나가냐. 이런 추미애 장관에 대한 애정과 지지의 표현으로 그런 말씀들 하는 분도 계신데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저는 최대한 남아서 공수처 띄우고 내년 1월 인사까지는 정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이후를 생각한다면은 서울시장 선거에 당장 나가시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이낙연 대표 이후에 물론 뭐 정총리가 계시긴 하지만 책임형 총리로서 전반적인 권력 기관의 문민화를 챙기는 컨트롤타워로 가시는 것도 그림이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하튼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오늘 제일 중요한 또 하나의 뉴스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수사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살짝만 언론 보도를 보면 잘 몰라요. 하도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아예 보도 자료 원 소스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오늘 서울청,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결과 발표합니다. 했죠. 그리고 이제 검찰로 넘기는데 사건은 크게 네 개입니다. 아, 세 개군요. 세 개. 죄송합니다. 하나는 박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 고소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추행 방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고소한 사건이죠. 추행 방조. 4년 동안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방조했다. 그런가 하면 2차 가해 사건. 이렇게 세 가지 사건입니다. 세 가지 사건인데 박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은 당연히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이죠.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상대로 나왔고 오늘 수사 결과 중에서 가장 아마 관심이 갔던 부분은 이 이른바 가로세로 연구소가 고발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김재련 변호사 등 이른바 젠더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여성 단체들이 가장 공격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이른바 그 비서실장 등 서울시 직원들에 의한 추행 방조, 4년간의 추행 방조 그 사건이었는데 그게 혐의였음이 나왔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진실이 드러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추행 방조 안 했다. 여태까지는 했다. 증거 뭐냐? 없지만 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김재련 씨 측이. 그래서 아니 추행 방조를 했다면 증거를 대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4년 동안 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그 반대되는 증거들이 계속 나왔어요. 반증들이. 비서실장과 서울시 측에서. 시장의 어깨에 손대고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팔꿈치 막 끌고 막 이런 것들. 그런가 하면은 편지. 편지도 상당히 좀 중요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 결과 경찰이 추행 방조 없었다 라고 기사를 냈어요. 수사 결과를 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언론들은 그렇게 안 쓰지, 기사를. 어떻게 썼겠어요, 당연히. 안 봐도 삼천리지. 안 봐도 유튜브지. 이렇게 쓰지, 이렇게. 어떻게 썼겠어? 성추행 결론 못 냈다. 결론 못 낸 게 아니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다니까? 대신, 성추행 방조 없었다니까? 그걸로 기사를 써야지. 성추행 방조 없었다로. 이거는 처음부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혹시 타살 가능성을 두고 포렌식이 이루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살 방조 의혹은 없다. 아, 저 타살 의혹은 없다. 그러니까 박원순 사망 관련해서는 타살 의혹 없고 성추행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거니까 종결된 거고, 다만 변호인 측이 주장한 그 집단적으로 방임한 거 방조 없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들 보면 전혀 그렇게 안 쓰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가해 사건이 15명이나 있다. 요것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거예요. 2차 가해 사건이 15명이나 있어? 그러면 이거는 김재련 씨 측에서 주장한 내용들인데,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는 질문 자체를 2차 가해라고 막 공격했잖아요. 근데 그럼 2차 가해로 기소된 게 어떤 것들이지? 라고 봤더니만 짜잔, 바로 2차 가해 고소 관련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5명은 모두 다 피해자의 고소문건 유포 행위. 이건 뭡니까? 엄마가 고소문건을 사실상 유포하도록 원인 제공한 거죠. 목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고소인 측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유포된 거야. 다시 말하면 이 고소문건 유포 행위의 피해자는 바로 박원순 시장이십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 사실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고소장 형식으로 만들어서 유포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재판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제 죄를 연맹이고 싶으면 그냥 고소장 형식으로 제가 나쁜 놈이라고 해서 그냥 돌려버리면 되잖아. 인터넷에다가. 그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가해는 우리가 김재련 씨 측의 정당한 질문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소 의견으로 처리된 5명이란 누구냐면 고소문건 유포한 고소인 어머니 측이 사법 처리됐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고소인 측이었다라고 경찰이 특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뭐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 작성 행위, 이 사람들 기소 의견 당연한 거죠. 악성 댓글은 안 되죠. 그리고 제3의 인물이 고소인이라며 게시한 행위, 이것도 제3의 인물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니까 이것도 기소 정지.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사건이거든요. 세 가지 사건. 박 시장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공소권 없음. 다만 그렇게 공세적으로 젠더 세력들이 흔들고 나왔던 이른바 추행 방조, 서울시의 집단적인 뭐가 있었다 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마치 국가인권위원회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마치 서울시가, 시장은 위계에 의한 성추행을 하고 서울시는 그걸 다 덮고 4년간 그리고 범죄 집단화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두 번째 추행 방조 사건은 사실이 아닌 걸로, 증거가 없는 걸로 그게 나왔어요. 원사이드하게 진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긴 바로 그런 의미 있는 날이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악의적이다. 당장 피의자의 실명 게시 행위에 대해 피의자 한 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이건 뭐냐면 그 고소인의 편지 세 통이 있었죠. 두 통은 2월
각각 2월 15일에 쓰여진 공개된 생일 축하 엽서고, 2018년 5월에 쓰여진 편지는 해외 순방 중이던 박원순 시장에게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손편지예요. 이거는 일상적으로 공개된 그냥 포스트카드랑 좀 달라요. 이거는 사신입니다. 요게 이번에 공개된 게 의미가 있는데, 요게 과연 조직적으로 성추행 방조가 있었느냐, 4년 동안을 입증하는데 반증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조선 경기 신문에서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실수로 고소인의 이름이 나왔나 봐요. 글자들이 많으니까 그 중간에 무슨 시장님 저 누구예요 라고 이름이 나왔는데, 그거를 올리고 깜짝 놀랐으니 나중에 지웠나 봐요. 그거는 실수라도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져야겠죠.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 되는데, 요 편지를 공개한 행위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언론들은 이 이름 공개한 그 실수만 부각하고 이 자체를 퉁치고 있어요. 이 편지의 의미에 대해서. 나아가서 이 실수를 크게 부각하지 않더라도 이 두 통의 포스트카드와 한 통의 사실은 내용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건 각각 매년 생일날 그냥 공개됐던 그런 엽서인데, 나머지 2018년 5월에 쓰여진 편지는 정말 둘 사이 관계가 상당히 친숙한 관계다. 이게 무슨 뭐 성추행을 하고 말고 떠나서 대단히 깊은 친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과연 이게 뭐 피해자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했냐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비판적 시각에서 기각될 사안이 아니라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언론들은 마치 이 셋 다 같은 생일날 쓰여진 공개된 엽서인 것처럼 치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일종의 언론이 가장 해서는 안 될 팩트 훼손 혐의인데, 이런 거죠. 최악의 2차 가해다. 그러면서 이 세계일보 정지혜 기자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팩트를 완전히 흐려봅니다. 흐려버립니다. 여기 보면은 최악의 1차 가해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세 편지가 다 똑같은 거야. 상사의 생일 축하 편지다 이거죠. 여기 보면은 세 통의 편지 모두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전하고 있어요. 아니면 상사의 생일 축하 편지를 써야 하는 노동 환경이 오히려 위력의 존재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세 통의 편지가 모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엽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걸 공개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랬는가? 이 편지가 절대 아니거든요. 경기신문이 공개한 편지는 세 통인데, 한 통, 두 통, 세 통. 네, 요거는 다 생일날이에요. 2017년 2월 15일, 2016년인가? 2월 15일. 다 생일입니다. 요거 생일날. 자랑스러운 박원순 시장님께 드려요. 약간 좀, 뭐, 이렇게 공개된 엽서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요걸 못 지웠다는 거, 저 누구예요? 요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 충분히 걸 수 있고요. 요거는 기술적인 실수이지만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정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이 더 필요한 것이죠.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공개한 의미 조차 다 훼손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편지가 각각 2016년 2월 25일, 2017년 2월 15일, 2018년 5월 14일. 요 두 통의 편지는 2월 15일 전후, 그러니까 생일 전후로 쓰여진 편지가 맞고요. 2018년 가장 최근에 쓰여진 2018년 5월 14일의 편지는 다른 양상의 엽서가 아니라 이거는 서신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요게
이른바 문제가 됐던 그 표현들, 이를테면 셀카, 셀카를 이른바 성추행의 하나의 증거로, 행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피해자로서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추행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피해자의 입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편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님이 해외에 나가셔서 너무 순방 기간이 한 달 동안이나 돼서 못 뵌다고 생각하니 참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가끔 울컥하는 느낌까지 든다. 이건 정말 친숙한 사이의 표현이죠. 개인적으로 마음으로는 시장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겨드리지 못하고, 이것도 상당히 좀 무슨 뭐 성추행을 당하고 하고 그럴 사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동지적인, 서울시정을 통해서 그리고 대권까지, 대통령이 될 때까지 내가 동지적으로 같이 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지적인 그런 표현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장님과 셀카 찍는 일들을 한 달 동안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고 슬퍼요. 셀카를 즐기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고소인이. 그러면 셀카가 자기가 성추행이었다, 고통스러웠다 라는 건 다르죠. 이거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다행스럽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성추행 방조, 방임 혐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정치 공세를 김재련 씨 측에 세우겠지만 일단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 고비는 일단 넘어섰다. 그런 점에서 행안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박원순 시장이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추행이 있었던 걸로 본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셨던 전해철, 이제는 장관님인데, 전해철 장관, 그리고 또 새로 취임하신 여성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자, 그런가 하면 가짜뉴스, 지금 뭐 가짜뉴스들이 많습니다. 많은데요.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웃겨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카톡에 선물하기 사진이 떠. 이런 케이크 떠. 어? 이게 뭐 이를테면 얼마? 29,000원이야. 그러면 예쁘잖아요. 요새 딸기 값이 되게 비싸요. 딸기 30개 드리 딸기를 제가 아까 일부러 요 보도 때문에 봤는데 11,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13개네요. 그러니까 거의 5,000원어치에 딸기가 얹혀져 있는 거야. 근데 요새 딸기 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많이 얹혀서는 이문이 안 났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제품 설명 사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걸로 이른바 크리스마스 시그니처 생딸기 듬뿍 생크림 케이크를 주문해 보니까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딸기 비틀어진 거 둘, 넷, 여섯, 여덟 개, 딸기 두 개에다가 무슨 뭐 포도 싼 거 몇 알 이런 식으로 이런 이거 뭐 되겠습니까? 난 짜장면이라고 돼 있어서 짜장면 시켰는데, 응? 그냥 짜장이랑 고무줄이 온 거지. 이거 너무 심한 얘기인가? 여하튼 간에 엉터리야, 내가 선택한 것과 제품이. 고객들이 항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이게 어느 케이크 회사인지, 어떤 회사인지가 안 나와 있어. 쭉 국내 유명 제과점만 나와요. 국내 유명 제과점 안 나와. 쭉 해당 베이커리 관계자. 해당 베이커리 어느 베이커리지? 왜 그럴까요? 이거 당연히 제품 제조사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계속 찾아봤더니 여기 조그맣게 캡처에 그 캡션이라고 하잖아요. 사진 밑에 설명.
여기에 왼쪽부터 파리바게트의 케이크다. 이렇게 파리바게트라는 말이 이만큼 작게 나와 있습니다.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파리바게트라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파리바게트가 선제적으로 광고를 줄 테니 파리바게트라는 말을 기사에서 빼달라라고 요구해서 빠졌는데, 기술적으로 아까 그 편지 공개 과정에서 본문에 있는 이름을 지우지 못한 것처럼 아마도 기술적으로 캡션에 있는 파리바게트라고 하는 이름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추정컨대. 왜 그런 추정을 하냐면, 머니투데이. 이 SPC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이 파리바게트를 만드는, 홀딩 컴퍼니가. 바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파리바게트가, 중국에서 쓸수 없다는 기사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결국은 사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향신문에서 파리바게트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삭제해 주면은 5억 원의 협찬금을 제시하겠다. 아, 이렇게 돈지를 합니다, SPC가. 기사 내리면 5억 반겨주겠다. 그래서 내렸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편집국장, 광고국장 사퇴하고 사장까지 사퇴했어. 이런 일. 이게 경향신문은 그나마 이게 밖으로 드러났잖아요. 기자의 양심적인 거부 행위 때문에. 근데 SPC라고 하는 이 기업, 이를테면은 바로 이제 요 기업인데요. 보시면 SPC에는 파리바게트가 있고, 우리가 하루에 한번 정도 다 들러요. 여기 있는 샵에. 파리 크레상, 던킨 도넛, 쉑쉑버거, 배스킨 라빈슨, SPC. 뭐, 이 말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SPC가. 이 사람들은 마케팅이 대단히 중요한 홍보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손톱만큼이라도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다 지워버리고, 광고를 그 대신 맞바꿔버립니다.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해요. 이 신문 기사 하나에 5억 정도를 쏠 거면 어마어마하게 비판적 기사에 민감하다는 것이고, 요 정도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에 SPC가 없잖아, 지금. 파리 크레상, 파리 바게트도 없고, 제목이 없잖아.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아, 광고가 또 들어갔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항상 그랬으니까. 경향신문 사태도 그랬지만, 그 이전에 경향신문 사태 났을 때, 저희 고발뉴스가 고발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파리크라상에서 저희가 비판적 기사, 아주 뭐 대단한 기사도 아니었어요. 응? 이를테면 가맹점의 인테리어 강요하는 의혹, 그거 되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파리크라상, 파리바게트, 매출 기록 삭제 의혹, 이런 것들 저희가 기사 썼다고요, 두 번. 근데 그때마다 전화 와서 기사 내려주면 광고를 파격적으로 주겠다. 얼마나 탐납니까? 그래도 저희는 거부하고 그 전화 녹음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PD수첩에서 고발뉴스에 파리크라상 광고 매수 폭로 사건을 다루기도 했었죠. 그렇게 해도 처벌을 안 하잖아, 못 하잖아, 대한민국 검찰이 있는 한. 그러니까 또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다. 경향신문에다가도 돈질하고. 요것도 저는 훌륭한 기자님들이 취재에 들어가면 요것도 아마 돈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재 버릇 개못 주는 법이거든요. 그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사실 그런 거 언론들이 고발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 같은 작은 매체가 고발해봤자 광고만 안 들어오고 정말 더 배고파지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고자질해 드리는 이유는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고 계셔야 결국은 수사기관, 우리 검찰에서는 안 되니까 어떤 국가수사처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행위, 갑질 행위에 대해서 언론들의 활동을 교란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죠. 자, 가짜뉴스 파도파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소처법을 조금 어차피 언론들이 제대로 안 다뤄줄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밀어주셔야 됩니다. 자, 공소청. 청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의 검찰청법을 없애는 거야. 그리고 대신에 공소청을 만드는 법 아닙니다. 요것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대검, 고검, 지방검찰청 이렇게 세 단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한다. 그리고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조항을 삭제한다. 전가의 보도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권력 장악의 도구로 전락한 수사권을 삭제한다. 그런가 하면 검찰총장 지금 사실상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다 할 정도로 간이 부어 있습니다. 장관급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합니다. 차관급으로. 여기 세 가지 항목이 주된 항목인데요. 과잉수사, 부실수사, 자의적 기소권 행사,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그 수사권과 기소권이 선진 각국이 절대 허락하지 않고 있는,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를 경찰이 하고 기소를 검찰이 하는, 이게 큰 틀에서 다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일본 검찰보다 훨씬 센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죠. 요거를 이제 없앤다. 김용민이 대표 발의했고, 김용민 의원께서 김두관, 김남국, 김승원, 열린당의 최강욱, 강민정 의원까지 공동 발의했는데, 점점 넓혀 나가야 됩니다. 민주당 잘못하는 거 비판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지난 1년여의 기나긴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국민적인 성과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식이 진전된 만큼 더 우리의 입법 대리인들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거를 작년에 이 얘기를 했어봐요. 어휴, 뭐 말도 안 돼.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알게 됐잖아. 윤석열을 통해서 정말 굴욕적이고 고통스럽고 화나고 짜증났지만 윤석열을 통해서 우리 주권에 우리가 걔들한테 넘겨주고 있었던 주권의 무서움을 확인하고 다시 가져오게 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힘있게 몰아붙여야 될 것이고요. 이 밖에 나머지 여타 필요한 개혁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저희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리마인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전해드리고요. 백신 가지고 계속 공포를 조장하는데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모더나사와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천만 명 분량만 당초 확보하기로 했는데 2천만 명 분량을 확보했다. 그래서 총 4,400만 총 4,400만 명 분을 확보를 한 상태였는데 이번 모더나와의 협상을 통해서 5,600만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은 백신 확보 실패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있죠. 사실이 아니라는 진실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가짜뉴스 단속반 까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com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